야, 와나나랑 미미짱한테 물어봐라. 친구 만나러 5분 나갔다 온 거? 100% 구라야. 그거 콘돔 사온 거야.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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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한 합방 주제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맞죠, 맞죠.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 토픽 하나를 하나 던져보기로 했어. 왜냐면 얘가 본인 방송에서 한번 물어봤대. 아, 근데 그건 물어본 게 아니라 썰을 풀고 있는데 제 방 애들이 답답하고 화나가지고 저한테 순수를 준 거야. 그거 좋은 징조였는데 네가 네 발로 거듭 찬 거라고. 하여튼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그거 먼저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이자카야를 갔어요. 너가 그 남자 뭐야? 싫어. 난 안 그래. 아니면 나 이렇게 수줍으면 개인적. 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앉은 거죠? 응. 저는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 갑자기 저기 아노 아니 한국인 아니냐?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술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국인이 말하는 거래. 아, 나 최대한 몰입해서 해봐. 저기 설마 한국인이세요? 어? 저기 혹시 한국인이세요? 어? 네. 이러면서 시작됐어요.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랑 왔대요. 그래서 친구분은요? 그러니까 숙소를 따로 잡았대요, 친구가.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92년생이신 거예요. 저는 99년생이라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러신 줄 알았겠네. 갑자기 자기가 한 5분 정도 친구 만나러 이 앞에 갔다 올 건데 그 일본어로 말을 해달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5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갔다 오세요 해서 그 에어팟만 놓고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갔다 와서 다시 와서 한 10분 정도 걸려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방 애들 중에서 남자애들이 야! 와나나랑 미미짱한테 물어봐라. 친구 만나러 5분 나갔다 온 거? 100% 구라야. 그거 콘돔 사온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남자예요. 그럼 잠깐 저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 저 직원분에게 알려주세요. 아, 씨발, 먹지 잘했다, 씨발. 병신. 아, 씨발. 와, 씨발, 10만 원 채워먹는데. 아, 씨발, 에어팟. 아, 안녕하세요. 그니까, 민수가 그 핵심을 꿰뚫었어요. 그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뭐, 아니야, 진짜 콘돔 아니냐, 진짜 플루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민수가, 야, 근데 아니야. 차라리 와니 말이 맞아. 왜냐면 상대가 김은별이잖아. 아니, 딴 거 지금 생각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잠깐 갔다 올 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99년생인데 아 근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팬은 안 될까요? 눈은 괜찮았고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들어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괜찮네. 괜찮네. 은별님 여기에 식소면 춤 춰주시나? 왜 제가 여기에 10만원 제가 춤을 춰야 하죠? 출 수도 있지. 아니야. 니들 5만원 위해 제일 뭐 있냐? 5만원 춤일 줄 10만원 춤 풀로. 넌 5만원 10만원 위해 있어? 형인데 그 약간 앉아서 사쿠라 한번 하는 거. 넌 뭔데? 여우처럼. 우와! 여우? 어 그거 5만원이야? 아니야. 값싸네 없어? 내가 오늘 방송 재미를 위해서 각자 뭘 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 자, 1바! 5만원 위치 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해! 이 새끼들! 네. 본인의 리액션이어야 돼? 자기는 5만원 리액션 할 수 있다. 라라라라 설레는 눈빛으로 안 받아야지. 5만원 리액션 할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라라라라라 귀여운 눈. 야, 5만원 또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원어 받아가면 돼. 야, 야, 한번 해봐. 근데 이건 진짜 보면서 해야 돼. 야, 역시 원. 저 가는 게 웃겨. 안 받아 그래도. 대박. 오케이. 씨발. 야. 해봐. 해봐. 재미 없어도 돼. 못하겠으면 여기다 반납해. 난 진짜 잘해. 진짜 잘했어.
지랄하지 마. 야, 난 재무실 자신 없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얘 춤 배웠어. 오늘 그런 말 하는 게 더 나빠. 아니, 배웠어. 반투기 올렸었잖아, 배웠어. 그냥 우기야! 그냥 우기야 우기 그냥! 박수! 난 잘한다니까! 알았어. 아, 윤수야! 해야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깡! 깡! 아저씨 그냥... 못먹는데? 어, 멋있어 멋있어! 뭔가? 빨다리 야, 애들이 돈 주니까 존나 웃긴다. 아, 나 이걸로 해. 완화. 진짜 줄 거야? 진짜 줄 거 하고. 이 정도 관기 없으면. 해. 해봐. 아, 해보라고. 아, 야, 향한 해설아. 저런 가 해설이야. 이쯤에서 받고 싶은 사실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이미 40 정도 받고 5만 원씩 주는 미션이 있었어요. 뭐라고? 네? 기세요? 아니, 왜? 야, 노래 감추라, 노래 감추라. 카메라를, 카메라를. 자, 이거 감다살이잖아? 어. 수욕진. 춤이 전혀 아니, 참고로 이거는 그 협찬도 우리가 저기 하는 건 이건 유료 광고도 아무것도. 왜냐면은 거기서 부탁한 건 사실 인스타 없는 것 뿐이었지. 이걸 부탁한 적이 없어, 씨발. 야, 우리는 우리 몸 뭉친게 합방하는 거라. 어. 품으로 어보내서 일이 가나요? 웬니니? 그 다음 미미짱 해주세요. 어? 역겨워 씨발. 이수씨 와. 그다음 이수씨. 아 씨발 표정 씨발. 나랑 몰라도 없잖아. 죽였다. 와, 씨발, 저 어떻게 이겨, 씨발.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은 되게 힘들어요. 다들 여우춤 안무를 하면서 누가 하자? 로션 레전드 호텔 파이팅!